안녕하세요. 식물생활 농장의 임효주입니다. 오늘은 다육식물 입고지를 하여 자구 번식을 할 때 100%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고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시게 되는 게 다육식물에서 잎을 떼어내는 과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육식물에서 잎을 떼어내실 때는 생장점이 잘리지 않도록 잎을 좌우로 흔들어서 조심스럽게 떼어내 주시면 됩니다. 생장점이 잘리지 않게 잎이 떼어지는 것은 잎을 떼어내실 때 잎의 끝부분이 찢어지지 않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깔끔하게 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잎대기를 할 때 잎의 끝부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떼어내지지 않고 상처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떼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잎이 쪼그라지면서 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대기를 하실 때는 생장점이 잘리지 않게 잎을 좌우로 흔들어서 조심스럽게 잎을 떼어냅니다. 잎을 떼어내주고 한 달 정도 그늘에 떼어낸 잎을 놓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떼어낸 잎에 자구가 올라오고 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자구가 나오게 되면 바로 흙에 심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자구의 생장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에 담궈 뿌리가 많이 자라고 자구들이 좀 더 자란 다음에 흙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잎을 떼어내어 그늘에 두었을 때 자구와 뿌리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구가 나오지 않고 뿌리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상태로 흙에 뿌리를 심어주게 되면 자구가 올라오지 않고 실패할 수가 있어서 이럴 때는 이 뿌리 부분을 물에다가 담그어서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많아지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구가 올라와서 잎고지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잎대기를 하실 때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잎대기가 잘 되지가 않아서 생장점이 많이 잘리게 되는데요. 방울복랑금의 잎대기를 하실 때에는 손으로 떼어주시는 것보다 커터칼로 목대 부분에 조금 같이 떼어내어 생장점이 찢어지지 않게 같이 떼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울복랑을 잎을 떼어내어 그늘에 두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구가 올라와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잎고지를 하여 자구가 나오고 뿌리가 나오게 되면 자구들을 화분에 흙에 심어 주시게 되는데요. 흙에 심어 주시고 나서 물주기를 하실 때 잎부분에 물이 닿지 않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잎부분에 물이 닿게 되면 잎꽂이를 하였던 잎들이 자구가 자라기도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물러지면서 시들어서 자구가 미처 생장을 하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꽂이를 해서 자구가 나오고 뿌리가 나오게 되면 흙에 심어 주시고 나서 물을 주실 때는 잎에 물이 묻지 않게 물을 주시는 게 자구 생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잎고지를 100%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잎고지를 하실 때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